부터 우리 집은 가난이 썼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앞이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가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니께 인하지 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었을 때 다같이 함께 우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부잣집 아들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고 그녀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흘렀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었어. 내 얼굴에 날아간 내 주먹이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나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야, 니 또 굴고 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피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피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피셨어.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아버님 며칠 내에 시장을 나가게 됐어. 그리고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에 앞글자에 땄어.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고 아무도 떠날 줄 모르며 사람들은 축하하는 계속해갖고 자정이 다 됐어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고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당신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오예.